What's up? 오늘 심심해서 비켜왔고요. 중간에 쉬는 시간입니다. 보시다시피 작업실이고요. 특별한 건 뭐 하러 온 건 아닌데 쉬는 시간이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은 콘서트 이제 런스루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. 머리가 많이 뻗쳤네. 오빠라니까 어때? 오빠 좋지? 너무 편해. 편리성에서 이만한 머리가 없지. 당연히 다시 염색을 해야 될 부담감도 없고 그냥 이대로 계속 쭉 있다가 조금 다시 빠지면은 그냥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냥 시간도 후딱 하는 검정색 약을 그냥 탁 하고 발라가지고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딨어.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시고 계실까요? 지금 거기 몇 시냐고? 여기 몇 시냐고? 여기 지금 6시 정도 되는 것 같아. 살짝 그런 비주얼이긴 한데 이제 나도 기타 좀 즐길 수 있는 실력대가 되기 시작하는 건가? 이게 솔직히 기타 하는 게 제가 못 치면 진짜 이만큼 재미없는 악기가 없거든요. 누놈들이 아주 막 스트레스 덩어리여가지고
요즘 제가 이펙트 모으는 재미에 너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많거든요. 기타 좀 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제 이펙터가 이렇게 있습니다. 튜너고요. 키면은 줄 한 개 치면은 이렇게 튠 수치가 되고 초록불이 되면 되는 겁니다. 뭐 이런 건데 끊어지고 한번 꺼볼게요. 지금 앰프는 이거 선생님한테 빌려와가지고 네 팬더 뭐라고 하냐 좀 빈티지 리슈인데 프린스턴이라는 앰프고요. 리버브 걸려있는 되게 웅장한 느낌이 나는 앰프입니다. 이걸 끄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리버브를 좀 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막 R&B 사운드라든지 막 우리 노래 지금 뭐가 있냐 막 폴라로 투어 버전 같은 거 할 때 이런 느낌의 앰프를 써요. 그리고 버즈라고 해가지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카메라 두 개 했으면 좋겠다. 버즈라고 해서 막 이거 지금 클린 부스트 모드였는데 좀 뻑뻑한 편이고요. 평소 뭐 이것들은 뭐 다 오버드라이브, 디스토션 막 이런 건데 평소에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켜놓고 합니다. 두 개 켜놓고 하면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블루시안 사운드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. 가보였고요.